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습니다. 2010년 홈리스 월드컵 실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영화 극한직업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온 이병헌 감독의 신작 영화 드림이 오늘 개봉했어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이병헌 감독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한 믿고 보는 배우 고창석, 이현우 씨 만나보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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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창석 씨가 오늘 이제 허정 씨 두 번째 출연이신데 정말 쉬질 않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짬짬이 잘 쉬고 있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 때 예. 예, 나오셨었고 오늘은 이렇게 영화로 오셨습니다. 영화 개봉 날인데 이렇게 그 일찍 뭐 사실 예 뭐 편한 시간은 아닌데 정오 점심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소리로만 혹시 들으시는 게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예. 각자 또 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 연출했고요. 오늘 개봉했는데 아 너무 계속해서 떨리는 상태였는데 라디오까지 출연하니까 생방으로 아 그냥 조금 많이 더 떨리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유 안 그러실 네, 것 같은데. 네. 어유 예. 아유, 예. 예. 예, 저는 저기 홈리스 그 축구 선수 예 전효봉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에서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아역 출신 중에 예. 커서 더 잘생겨진 아유 감사합니다. 1위 1위. 아유 말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냥. 그냥? 아니요, 그냥은 아니고요. 약간 열받아서 너무 순간적으로 열받았는데. 열심히 항상 좋은 배우가 열심히요?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나도 열심히 해. 아, 감독님은 뭐 이제 지금 약간 오늘 사실 개봉 날이니까 조금 떨리는 마음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 두 분은 또 어떠세요? 저도 엄청 떨려요. 많이 떨려요.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사실 저는 사실 뭐 영화 개봉 날 이렇게 떨리는 느낌을 사실 크게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요 근래는. 아 요 근래는. 예예. 예. 뭐, 근데 이번 영화는 사실은 이제 엄청 떨려요. 처음 막 갈 때만큼 떨리는 것 같아요. 왜 달라요? 일단은 한국 영화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아, 사실 이제 올해 예 올해 사실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크게 잘 된 작품들이 또 근데 이게 작품들이 다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가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좀 긴장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찍었던 이 드림을 개봉하니까 사실은 엄청 떨리 처음입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예, 다른 예. 때보다 상대적으로 예. 확실히 예, 공감이 갑니다. 아. 우리 청취자 김선미님이 이병헌 감독님 격하게 환영해요. 이번 영화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꼭 보러 가겠습니다 하셨고 최원영님은 귀염귀염 뿜뿜 고블리 고창석 배우님 너무 좋아요 하셨고 이지연님은 이현우 배우님 아름다운 그대에게 때부터 좋아했어요. 나오신 드라마도 다 챙겨봤고요. 영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홈리스 월드컵 이 실화를 담았다. 진짜 영화에서는 이 드림을 제가 드림이 처음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그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실제 2010년에 브라질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듬해쯤에 TV 그 교양 프로그램에서 짧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저희 영화에 나오는 경기 내용과 그 실제 했던 경기 내용이 같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재밌겠다, 의미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왜 내가 이렇게 소개될 때까지 너무 몰랐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그리고 홈리스에 대한 편견 저한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대중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쓰고 예, 그 시나리오 쓴 지 오래됐네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2년 한 10년은 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묵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어떤 홈리스에 대한 인식, 편견 이런 것들을 깨나가는데 약간 그런 부침이 좀 있었고 어쨌든 상업영화라는 거는
거대한 자금, 거대까지는 아니지만 자금을 또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음을 움직여야 될, 설득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이병헌 감독이 만든다고 하니까 투자가 됐군요. 사실은 극한직업 이후에도 또 부침이 있었는데 그만큼 예, 좀 어려운 소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제 생각이 맞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앞에 좀 휴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성영님께서 이병헌 감독님 오늘 비염 괜찮으신 거죠? 지난번 시네타운에서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했습니다. 대체 뭐 사실 라디오 출연진의 비염을 청취자가 걱정할 정도면은 정말 많이 심각. 혹시 코를 흘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한 시간 내내 훌쩍거리고 코를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휴지가 모자라서 손으로 코를 막고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좀 노출이 돼가지고 예, 오늘은 조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코 끝이 약간 빨갛시긴 하네요. 예, 조금 헐었어요. 아이고, 예, 빨리 예, 나오셔야 돼요. 꽃가루 그거보다. 김선영님께서 내일 영화 보러 갑니다. 이 장면은 진짜 좋다. 하나씩 알려주세요.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영화에서 볼게요. 하셨어요. 고창선님부터. 저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그 외국인 선수들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포옹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도 뭐 처음에 이제 우리가 헝가리에서 촬영할 때 거기 이제 헝가리 분들이랑 서먹서먹하게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같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 포옹하는 장면 정말 끝날 때쯤 했는데 예? 그게 영화 안과 밖이 사실 이제 진심으로 포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와 상관없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사실 저는 뭉클했거든요. 그럼 영화에서도 드러나겠네요. 예, 사실 그게 드러나더라고. 예,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안아줄 때 참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랬군요. 또 예. 저는 예. 저희가 이제 후반부 이제 거의 극이 끝날 때쯤에 홈리스 국가대표분들이 다 같이 이제는 전에 삶보다 조금은 힘을 얻어서 각자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장면들의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감독님께서 저희 영화가 그런 희망과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 현우 씨는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말도 막 되게 착하게 잘해요? 아니, 더 잘해보겠습니다. 잘한다고. 아니 감독님은 사실 모든 장면이 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 좋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 극장을 찾을 분들에게 뭐 힌트를 또 준다거나. 제가 홍보하면서 이 이야기는 홈리스 그러니까 팀원들 그 선수들의 그 사연 그 드라마다라고 너무 강조한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재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박서준과 아이유가 맞닥뜨리는 모든 장면이 재밌습니다. 네. 아 둘이 상성이 좋던가요? 예, 특히 티키타카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예. 예, 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호흡도 너무 좋고 예, 아주 재밌게 좋은 장면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이 진짜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캐스팅한 배우들이 서로 화합이 잘 맞으면은. 전혜림님께서 홈리스 국가대표팀 에이스 현우 오빠 마지막 한 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한 방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뭐 무슨 말이지? 아 이거는 괜찮죠 이제. 스포인가요? 이거 스포인가요? 근데 저는 스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 예. 그러면 네. 한 방은 얘기해 주지 말고 네. 무슨 노력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홈리스 국가대표로서 예. 저희가 어찌됐든 그런 축구 경기를 스포츠 종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방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부딪히고 불사지르고 하면서 열심히 열정을 쏟아냈거든요. 예. 무슨 말이지 이게?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축구 연습도 열심히 하고요. 그 안에서 헝가리에서 저희가 촬영을 한 3주 한 달 정도 기간을 했는데 예.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이 모든 그 한 장면을 위해서 카메라 워킹도 맞아야 되고 주변에 이제 다른 선수분들 같이 함께했던 외국 선수분들도 아까 네. 고정수님이 언급하셨던 네, 네,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아야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저는 찍으면 찍고 나서도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개봉인데 시사회 보고 오신 분도 지금 글 남겨주셨어요. 0473 쓰시는 분이 시사회 보고 왔어요. 너무 유쾌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병헌 감독님이 미남이라 너무 깜짝 놀랐고, 고창석 배우님은 연기는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재미있고, 이현우 배우님은 13살 저희 딸아이가 멋진 오빠라고 오빠 나오는 영화랑 드라마를 다 찾아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건강하고 감동까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오, 다 찾아보지 않나요? 이 시사의 반응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 찾아보는 편입니다. 아직 예, 초반이라. 예. 아니,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몇십 년 경력이라도 막 네. 바들바들 그 왜 그 저기 나오잖아요. 첫날 개봉하고 나서 계속 그 저기 집계 숫자 나오잖아요. 네. 거기 사이 들어가가지고 밤새 봐요. 술 마시러 나왔어도 그거를 계속 그냥 술을 왜 마시러 나왔어 그러면은 아시는구나. 그걸 맞습니다. 계속 새로 고침을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감독도 그건 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얼마나 떨리실까 지금 좀 힘든 상황에 비염까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창석 씨와 이현우 씨는 혹시 이 영화를 만나기 이전에 이런 홈리스 월드컵 혹은 이 홈리스 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뭐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저기 그 여기 이제 홈리스 나중에 보니까 여기 퀴즈에 나오던데 그 잡지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예, 그러면 큰 이슈 예예예 예, 예. 아~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했지만 저기 이제 저는 이 드림이라는 시나리오를 8년 전에 받았거든요. 아 이제 예, 작사였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그 마침 그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 잡지에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한 시기와 저기 이병헌 감독님이 대학로에서 제가 공연할 때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아~ 이거 영화를 할 거다라고 했대. 그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운명인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예. 오 현우 씨는?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이런 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말 그런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저래요? 평소에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네. 아 대체 뭐가 죄송한데? 아니요. 죄송해야 죄송하단 말을 아니요,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착함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은. 아니 아니요 그래도요. 이분은 야 이분 오늘 연구 대상이네. 이제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다그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때요? 배우가 또 마냥 저러면은 네. 이렇게 서로 한 맞추는데 다른 배우가 기가 너무 세고 이러면은. 현장에서는 마냥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배우 또 연기하고 이제 슛이 들어가는 순간 또 변하기 때문에 아, 그래, 역시 네, 배우는 배우죠. 역시 역시 네. 이지아님이 또 현우 씨 얼굴만큼이나 인성도 훈훈하다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수 배우님은 드라마 드림에도 출연하셨었고 네. 아무래도 방금 또 그 잡지 큰 이슈 말씀해 주셨지만 네. 더 좀 이번 촬영하면서도 각별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너무 오래 기다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이병헌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극한 직업이 터졌을 때 맞아. 됐다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멜로가 체질이 또 사람들 할 때 야 이제는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화를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또 큰 그 코로나는 큰 그치. 벽이 걸리면서 영화가 또 찍다가 1년 2년 또 기다려야 되고 예. 나는 점점 늙어가는데. 아이고 1-2년 사이에? 예. 아 이제 저는 8년 전에 축구 선수 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뛸만 했어요. 그때는 뛸만 했는데 8년 뒤에 폭염에 10시간 내내 축구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힘듦도 사실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좀 설렘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 대학로에서 이제 무대에 서고 계실 때 네. 이병헌 감독이 이제 직접 들고 찾아온 이 대본을 처음 보신 거잖아요. 네. 그때 받은 인상은 어땠어요? 이병헌 감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병헌 감독의 최고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예. 네. 잘된 뒤에도 되게 자신만만하고 나쁜 말은 금방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더 건방져 보였거든요. 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자신만만한. 얘는 뭐지? 예. 어. 예. 그래서 사실은 되게 배우들한테 그런 뻔뻔함이 오히려 배우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주거든요. 그 자기 작품에 대한 확신. 예. 그리고 또 대본을 보면 또 그 재기발랄함이 느껴지거든요. 아. 사실은 그때의 느낌이 한결같아서 사실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8년 동안 한결같으면 원래 인성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 재밌다. 그때도 혹시 비염이? 아, 그거는 아니, 한결같지 않고. 그렇군요.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거는 정말 너무 공감이 가요. 이 사실 선장이잖아요. 네. 선장이 막 이제 사실은 사람으로서 너무 막 겸손하게 보이고 이런 건 좋겠지만. 이거 지금 끌고 가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배우 입장에서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쓰실 때는 8년 전이니까 박서준 씨, 아이유 씨를 염두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너무 달라가지고 예, 상황은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실 때 이 역은 누구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쓰시나요? 지금 서준 씨가 해주셨잖아요. 그 처음부터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역할이어서 사실 저는 요 그 서준 씨가 거의 이미지 캐스팅이라고 생각해요. 뭐 체격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김새도 그렇고 서글서글한 성격도 그렇고 예, 또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어쩜 서준 씨를 만나려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예, 배우. 예. 아이유 씨는 이게 말하자면 좀 긴데 원래는 예. 초고에서는 그 홍대 캐릭터보다 누나 캐릭터였는 그 설정이었는데 예. 그 캐스팅 회의를 하다가 저희 직원이 팬심에 한번 캐스팅 리스트에 올려봤다고 그럼 우리 미친 척하고 한번 넣어보자 그가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시나리오 수정 다 해주마 했는데 일주일 후에 저는 시나리오 수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럼 이렇게 승낙을 했대요? 좋다고 했대요? 저도 물어봤어요. 저 왜 하세요? 그래. 일단 영화를 하고 싶고 좀 부담감 없이 좀 첫 영화였거든요. 브로커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인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참 여러모로 모든 사람들의 행운과 운과 좋은 기운이 만나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봉했어요. 영화 드림 배우 고창석 씨, 이현우 씨, 이병헌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중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꽤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참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구독 운동도 있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때 막 그 들고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격주로 발간이 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빅이슈, 2번 핫이슈, 3번 참이슈. 오. 힌트? 이렇게 놓고 힌트를 드려요.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다 해놓고 이 힌트까지. 야, 네. 커다랗습니다. 아, 크군요. 아주 크죠. 매우 큽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는 잡지입니다.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려요. 드림 OST에서 노래 듣겠습니다. 하현상의 드림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있잖아, 지금 있어.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
하정우씨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드림의 배우 고창석, 이현우씨 그리고 이병헌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림님, OST 맛집이에요 드림. 하현상, 신일류까지 노래가 하나같이 다 주옥같은데 감독님 배우분들도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으셨죠. 당연히 들으셨겠죠. 배우님들이 요즘 많이 듣는 노래도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OST? 드림 OST?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요즘 특히 많이 들으시는 노래? 요즘에 저는 요새는 아이유 씨 노래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또 새롭게 그냥 특히 더욱더 드림 네. 이후에 네네 네, 네. 얼마 전에 그 아이유 씨 유튜브 하시는 그 팔레트에 저희 배우님들 나와가지고 예. 한번 홍보를 나갔는데 예. 그때 또 새롭게 노래를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담아서 듣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고사선. 저는 사실 요즘은 음악을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제가 지금 공연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새로운 노래를 그거 듣는 것만 좀 약간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노래를 듣기가 저 아직 이제 이 마음의 여유가 무슨 말씀이세요? 예, 예. 마치 수능 금지곡처럼 예, 예, 예. 그런 아, 그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네, 일종의 직업병이다 이것도. 어? 아 2736님이 이현우 씨, 아이유 씨 절친이라면서요? 어떻게 친하게 되셨어요? 절친. 절자 빼죠. 우리. 예, 친구. 저희는 아이유 씨랑은 오래 전에 봤었어요.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아이유 씨 처음 뮤직비디오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10년 넘게 네, 중간 중간에 뭐 MC도 함께 같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예. 같은 동료로서 좀 일을 중간 중간 한 번씩 하는 기회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쭉 좀 이렇게 그 가깝게 지내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구만. 어려워. 오 노래 잘해요? 제가요? 예. 저요? 아, 87... 너 가수잖아. 나 음반도 낸 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876호 쓰시는 분이 현우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오빠 노래 잘하시잖아요.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의 매력을 뿜뿜 뿜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또 청취자가 시키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아 어떤 노래를 해야 되나. 아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따 야, 하면 안 될까요? 네 노래 불러. 네 노래. 제 노래. 아 진짜 수분님. 그거 불러주세요. 그래 헝가리에서도 불렀잖아. 헝가리에서 불러주신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그 노래를 헝가리에서 부른 버전으로. 제가요 예. 제 군대를 이제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예. 가기 전에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혼자 좀 노래를 내본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26살 때 냈던 노래라 제목이 26입니다. 어 좋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 이런 맘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 지나 이렇게 시간 지나 예, 예 제가 군대를 가는 마음에 뭐 이런저런 팬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았던 네. 가사도 이렇게 쓰신 건가요? 가사도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가사가? 그 당시에는 많이 좀 혼란스러운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군대 가면 그러니까 갔다 와서도 뭐 이렇게 계속 그렇죠. 새롭게 이렇게 사랑 받을까? 네, 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더 근데 오히려 좋아졌는데, 더 좋아요. 훨씬 저는.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요. 더 진정에 빨리 갔다 올 걸 그랬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포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우 씨가 노래를 부른 동안에 고창성님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리시고 정말 나는 저거 무슨 표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이 어떤 그 부모님의 표정이랄까요? 예예 예,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옆에서 배우가 노래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쫄이지? 아 저는 이분이 너무 궁금해요. 우리 아까 이 광고 중에 들어온 문자인데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9066 쓰시는 분이 현우 배우 최근에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너무 착하고 좋은 배우예요. 바쁜 와중에 스태프들 간식도 챙겨주고 촬영 내내 정말 바르게 잘 컸다고 생각했어요. 어휴, 누군지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어떤 작품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써주시지. 하, 궁금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참 맞아요. 맞아요. 보람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어. 2736 쓰시는 분이 혹시 질문 지금 받으실 수 있나요, 감독님? 네. 아, 그, 아, 이렇게 사실 안 좋으시면은 집에서 쉬고 싶을 텐데.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예, 진짜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2736 쓰시는 분이 감독님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결이 다른 특유의 매력이 있는데 작품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하셨어요. 드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한가?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코미디 장르가 어울릴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일까도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코미디 장르가 제일 좋아요. 우선은 이제 제가 영화를 시작한 지가 사실은 그렇게 약간 뭐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건 아니라서 예. 그나마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걸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 웃기고 이러는 거? 아, 글 쓰는 재밌는 글을 쓴다라는 거는 스스로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주변에서 재밌다고 같이 해주고. 예,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코믹한 글 쓰고 그 친구들이 내 글을 보고 웃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럼 어렸을 때 이렇게 쓰면 어디다가 이렇게 교과서 그 위에 여백에다가 써주면 아이들이 돌려서 봤습니다. 아 정말로? 예, 드라마 패러디하고 뭐 이렇게. 대박. 병원이 교과서를 막 다 돌려보는군요, 친구들이. 네, 좀 인기 있던 편이었다. 이런 건가요? 정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 되게 순화된 겁니다. 아, 근데 야,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학생 때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림 잘 그리면은 그 친구 그림마다 돌려보고. 네네. 근데 이 글을 쓰면 또 그걸 다 돌려봤다. 486 쓰시는 분이 제 인생 드라마가 멜로가 체질인데요. 감독님이 그래서 나오신다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감독님 영화나 드라마에 중복해서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지인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름 짓는 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구나. 근데 저는 좀 크게 의미는 없고 그 이름이 이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영화 내에서 전달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노동량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친구 이름 갖다 썼는데 이게 작품이 쌓이면서 너무 들켜버린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가까운 친구 이름을 썼는데. 네. 아이고 이런. 아 또 드림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응원한다고 이런 말씀도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해외 촬영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 거기서 헝가리 이제 선수 역할의 배우분들하고 또 이제 이 같이 합을 맞추는 과정도 쉽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해외 촬영이 어떻게 좀 특별히 어렵다거나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뭐 해외 촬영 몇 번 대보긴 해봤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박서준 씨나 우리 이제 현우 군이나 이제 한 거기도 다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 딱 보고 아 잘 생겼다 해서 서치를 해서 현우한테 아까 얘기했던 아 네 노래 들어봤다 그다음에 뭐 박서준 뭐 드라마 너무 잘 봤다 막 그러던 차에 나를 보더니 너도 배우냐? 누가 그랬어? 그 이제 그 헝가리 애들 저기 헝가리 이제 친구들이 너도 배우예요? 그래 나도 배우다 이 자식아. 현우 씨는? 아 근데 해외 촬영은 정말 그 같이 외국 선수들이랑의 추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너무 파이팅 넘치게 항상 저희와 합을 맞춰주고 연습을 같이 함께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촬영장에서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같이 그래도 촬영하고 어떤 장면에서 합을 맞추면서 호흡을 맞출 때가 조금 되게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잘하셨구나. 맞아요.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려면 뭔가 그 감독의 카리스마가 일조하지 않나요? 그래야 했겠지만 저는 좀 모니터 안에서 많이 안 나가는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그죠. 처음에 축구만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축구를 하러 온 느낌이었는데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이제 우리들이 웃어야 되는 장면도 있고 울어야 되는 장면도 있고
함께 그 같이 왔던 축구를 하러 왔던 친구들이 저희들이 울고 화내고 하는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한테 되게 동화가 되고 아~ 자기도 어떤 애들은 자기도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현장 일부가 됐구나. 예, 그러면서 섞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관객으로 왔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이유 씨가 말맛을 살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2.5배 빠르게 대사를 했다? 이게 어떤 얘기죠? 2.5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2.5배 빠르게 네. 하면은 들리나?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리듬, 속도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초반부에 조금 빠르게 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왜냐하면 홍대가 저기 홈리스 팀 그 경기장 안까지 가기까지의 그 초반부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전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한 수단으로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재미있게 코미디를 섞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심에 배우분한테는 그런 그 속도감에 대해서 조금 디렉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않던가요? 아이유 씨 워낙 연기 잘하시지만 네, 갑자기...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한번 말하면은 뭐 예, 부탁드리면은 뭐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뚝딱뚝딱 해내는 스타일이셔서 예. 빠른 대사까지. 사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데 원래 자기 페이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배우들이. 사실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 작품에서 특별히 좀 좋아하는 대사가 있으신가요? 전체가 다 하나만 뭐 축구를 앞에 가는 거 혼자 하나 이게 좀 많은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거 축구를 앞에 가는 건 혼자 하나 그러니까 좀 약간 뒤처진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의 대사가 있는데 예, 축구는 이제 단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낙오되는 사람 없이 좀 낙오될 것 같은 사람들을 봐줘야 우리가 좀 시선을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의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 너무 좋다. 근데 그 누구 대사예요? 아, 홍대 친구. 알아요? 홍대를 설명하면서 하는 홍대는 예. 사실 열심히 축구를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병 걸려서 뭐 이렇게 훈련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홍대는 밤 늦게까지 남아서 개인 훈련 열심히 했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고난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등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게 못하는 게 아닌데 1등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 이제 친구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축구를 앞에 가는 건 혼자 하냐. 네. 고찬석 씨랑 현우 씨는 혹시 그런 멋진 대사가 없었나요? 잠시만요. 잠깐 이거 좀 시간이 걸리십니까? 제가 불필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대사 중에 제가 딸밥으로 나오는데 우리 딸한테 야 네가 나 안 닮아서 너무 좋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현실에 나랑 똑같이 생긴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그 대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기 아까도 게시판에서 따님 안부 여쭙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사실 나는 우리 딸이 나를 닮아서 너무 좋은데 영화 안에서 대사가 네가 나를 안 닮아서 너무 좋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좀 불편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무 귀엽고 예쁜데. 현우 씨. 현우 씨 제가 왜? 좋아하는 대사요? 예. 본인의 대사? 본인의 대사요? 저는 사실 인선이라는 캐릭터는 대사는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중요하게 좀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해서 되게 소심하게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이거를 힘차게 또 못 하고 되게 소심하게 크로스 약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인선이의 그 현우 씨가 맡은 배역이 네.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성격인가? 맞아요 좀 이런 개인의 그런 아픔 있어서. 때문에 그래서 말이었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만요. 저는 또 방금 전까지도 뭔가 그 겸손은 하신 건 줄 알고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아닙니다. 그랬군요. 여전히 이병헌 감독님 하면은 우리 극한 직업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워낙에 크게 영향했었고 또 너무 재밌는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이 국내 개봉작 중에 매출 1위 관객 순위 역대 2위 야 그래서 이 오늘 개봉한 날에 부담이 더 크신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드림이라는 작품이 극한 직업 멜로가 체질 이후에 투자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투자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극한 직업으로 가산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산점이 때문에 누군가는 밀려났을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게 확인은 되지 않으나 혹시라도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책임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전작에 대한 그 흥행 스코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들이 쌓이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많이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늘 좀 염두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투자의 기회를 이제 내가 감사하게도 얻은 거니까. 다른 사람의 기회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게 왜냐면은 1년에 이제 투자사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네,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는 밀려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 아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대본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감독님이 이현우 배우를 특히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제가요? 예. 아니었어. 어떤 부분인가요? 인선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생각했던 거가 이제 접수록하게 이제 자신감 없이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가리고 자신의 의견도 별로 없고 아픔을 간직하고 사는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현우 씨를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근데 제 앞에 현우 씨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배우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고 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선하고 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을 어떻게 뭐 싫어하는 이유는 없죠. 아 망가뜨리고 싶어. 감사합니다. 망가뜨리고 싶어. 망가뜨리고 싶어. 아 7406 쓰시는 분이 고창석 배우님 볼 때마다 회사 부장님과 비슷한 하필 부장님이라 포근한 이미지여서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근데 고창석 배우님은 악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악역은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공연할 때는 대부분 악역을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요즘 이제 조금 악역들을 제안이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좀 행복한 역, 재밌는 역을 사실은 하고 싶고 이제 할 때 되면 이제 하겠죠. 근데 아직은 마음이... 행복한 역을 하고 싶습니다. 아. 내가 행복하고 예. 사람들이 행복하고 예. 아, 이산무사 쓰시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목소리 연기하셨어요? 예, 제가 저기 강백호 친구 082로 아 정말요? 백호야! 왜 전혀 몰랐지 나? 어떤 인연으로 이거 목소리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성우 파트 국장님이랑 되게 친분이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그 정년퇴직 직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준비를 하셨어요. 예. 이 더빙 파트를. 예. 그래서 와서 이제 저보고 이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얘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이제 한두 마디 이제 용발이 그 백호 친구 용발이로. 예. 그들 났다! 예,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용발이. 예. 만화책 읽을 때도 늘 잠깐 있어서 좋았는데. 77로 쓰시는 분이 이병헌 감독님 혹시 배우 이병헌 씨와 작업 계획 없으신가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 지금 정도는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한번 보내보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시나리오 어림없는 것 같은데 한번 뭐. 제가 좋아하실 때 좋죠. 아 국내 개봉작 매출 1인데 역대. 아니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영화 드림이 오늘 개봉을 해서 우리 세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이제 벌써 마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편찮으신데 비염으로 악전고투하면서 휴지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노력해주신 감독님부터 이 오늘의 포부와 또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하고 재밌는 영화고요. 구원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영화계 뭐 중간계투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극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많은 분들이 아니면 저 자신도 사실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 영화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행복하게 하는데 일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예.
예. 네요. 사실 저는 이 라디오 경험이 정말 없거든요. 아 현우 씨가.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사실 올 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 그리고 선배님들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그리고 예, 저희 드림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좀 그 나쁜 사람인 척 한번 얘기 한번 해봐주세요. 좀 그러니까 아 건방지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방지게. 예. 건방지게. 아 저 드림 보러 와라. 드림 보러 와라. 아, 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이러면 광고 못 나가요. 와 속 터지네. 네. 여러분들 모두들 드림 꼭 보러 와 주세요. 아, 재밌으니까요. 저 와중에도 끝까지 카메라에 눈을 못 마주치네. 와 대박이다 정말. 아, 8051 쓰시는 분이 15살 딸아이 생일날 오늘이 생일이시군요. 개봉하는 드림 오늘 학원 안 가고 영화 보러 갑니다 하면서 예매권을 또 캡처해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8051 쓰시는 분 그리고 따님 아, 우리 고찬성님 말씀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가서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랄게요. 돌발퀴즈 정답자 김상민님, 장미용님, 3125 쓰시는 분 세 분 당첨이 됐고 세 분께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드림의 이병헌 감독, 배우 고창석, 이현우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